일단 언니가 누르는 거예요. 그럼요.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다또 누르죠. 사실 내가 안 누르는 것도 있어요. 근데 글은 제가 다 읽어요. 그러니까 내가 누르려고 들어가면 이미 눌려 있는 경우가 있어. 아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. 예전에 그게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냐면 제가 댓글을 열기 시작했어요. 처음에 이제 댓글을 막아놨잖아. 임신 중일 때. 그러다가 이제 댓글을 풀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댓글을 풀었는데 너무 이제 욕하는 글들이 좀 무서운 거야. 그래가지고 나 대신 너가 관리를 하면서 댓글 좋아요도 누르고 안 좋은 게 있으면은 삭제도 하고 그렇게 해줘라 라고 제가 저 Z한테 부탁을 했어요. 그래서 Z가 하는 거지. 그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조금 약간 멘탈이 강화가 돼서 다시 제가 보면서 저도 누르고 Z도 누르고 편집자님도 누르실걸? 안 하시나? 안 하시는 것 같아, 그분은. 제가 댓글을 읽어보라고는 했어요. 가끔 뭐 편집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이런 거 보고, 내용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거 이렇게 보면서 좀, 이렇게 의견을 많이 들으면 좀 도움이 된다 이래서. 저도 댓글 달아요, 가끔. 그렇게 뭐 자주 달진 않지만, 그래도 가끔씩, 이거는 좀 달만하다 하는 거나, 뭐 질문이 들어온 게 있거나 그런 건 댓글 달죠. 아슬로한테 한마디 됐다는 것도 좋지 않나. 이게 있잖아요. 사실 저도 욕하는 애가 있으면은 같이 막 받아쳐고 욕하고 막 그러고 싶은데, 그렇게 욕하지 않고 댓글을 달아야 하는 입장이거든요, 제가. 지금 제가 이미지가 갑자기 약간 좀 선비충이 돼가지고, 욕을 하면은 좀 싫어해요, 사람들이. 옛날 그 이미지랑 좀 달라가지고. 그래서 욕을 하면 싫어하니까 제가 욕을 할 순 없어요. 욕을 할 순 없고, 되게 이렇게 좋게 좋게 댓글을 달아야 돼. 좋게 좋게 댓글을 달면 이게 나를 겁나 얕보는 거지. 만약 4년 전이었으면, 이런! 난리가 났지? 저 왕주님 본 것 같아요, 저번에. 언제일까요, 그게? 요즘 들어서 나를 봤다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. 나랑 닮은 사람들이 많아졌나? 하도 사람들이 성형외과에 가가지고 이렇게 고쳐주세요 이러면서 내 사진을 내미니까 강남 거리만 가도 나랑 똑같은 얼굴들이 너무 많아. 언니 죄송해요, 웃어버렸어요. 뭐가 웃겨? 웃기니? 왜? 귀찮아 죽겠어, 진짜. 왕주 언니! 지친다 힘들다 라고 보내니까 다 봤어요. 그만하세요. 뭘 그만하자는 말인가요? 축하드립니다. 솔로가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. 남녀 사이는 한순간이라고 오늘 아침까지 사랑한다더니 뭘 그만하자는 건지 따질까요? 그걸 뭘 따지냐? 그냥 냅둬야지. 그냥 끝이지. 아 이게 그런 게 있어. 진짜 여자들은 야 너 잘 들어 찌니콩콩. 여자들은 그게 있어. 진짜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아닌데 헤어지고 싶다는 것처럼 남친을 떠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거 하지마. 그게 뭐야. 내가 지금 얘랑 진짜로 헤어질 건 아니야. 진짜로 헤어질 건 아닌데 아 지금 나 서운하고 막 이러니까 너가 조금만 더 잘못하면 나는 너랑 헤어질 거야 라는 느낌으로 뉘앙스를 이렇게 걔한테 던지는 거야. 그거 진짜 안 좋은 거예요. 그게 뭐야. 남친을 떠보는 거잖아. 그러지 마세요. 그러다가 진짜 이별이 오면은 그때선 지 자존심 다 버려야 되는 거야. 만약에 거기서 남자친구가 아 그런 거 아니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뭐 잡고 막 이래. 그러면은 생각을 한다고. 내가 여기에서 판을 뒤집었다. 이젠 내가 갑이다. 이렇게 되는 거야. 그게 어딨어. 그러지 마. 그런 거 하지 마세요. 사랑하는 사이에 양보하고 그래야지. 만약에 진짜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면 그냥 진짜 헤어져 버리는 거고 헤어지고 싶진 않은데 그냥 떠봐야겠다. 이거는 진짜 너무 잘못된 거예요. 저는 지친다 힘들다 하면 좀 조율해 줄 줄 알았는데 그만하자라니. 아 네가 그렇게 얘기했어야지.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우리 조율을 좀 할래? 라는 말을 했어야지. 아, 남자들은 돌려 말하면 몰라. 돌려 말하지 말고 그냥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. 나 지금 너무 힘들어. 그러니까 우리 한번 조율을 좀 해볼까? 딱 얘기를 해야지. 나 너무 힘들다. 지친다. 그러면 그게 뭘로 돌려? 아 얘가 진짜 나 때문에 힘들고 지치는구나. 그래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풀어나가야지. 그거 막 숨기고 막 돌려 말하고 이러면은 안 돼요.